단풍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오는 곳 설악산입니다. 이곳은 백담사인데요. 여기서부터 등반 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늘 등산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걷는 거예요? 예, 저 가이드가 따로 왔어요. 내 서라고. 예, 아, 저기 가이드 따로 왔어요? 네, 이쪽으로 걸어가겠죠? 예, 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 청주. 예. 아유, 오늘 삼형제가 다 왔네. 네, 가족들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뭐 스문장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 1위가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 산으로 부르는 걸까요?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모두 침침하셔? 내 옷 색깔하고 똑같으시네. 아, 사모님들 어디 가시죠?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회사에서 단체로 오셨구만. 네. 그 지금 걸으시는 느낌이 어때요? 아, 정말 싱싱하고 예, 어. 가을의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가을 남자. 예. 더구나 가을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이죠. 아기자기하고 웅장하고 설악산만큼 멋있는 사람이 없다 말이잖아. 오늘 저희는 공정함 순례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 안 하고 묵은 수행하려 했는데 카메라를 만나가지고 입을 떴네요. 어떡하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산이 부르는 듯이 저희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네, 산에 오르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등에 잔뜩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이분. 어디까지 갖고 가세요? 수름 대피소까지. 아유, 회사 숨는다. 예, 수고하세요. 보시면 어때요? 아유,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하십니까? 조심히 올라가시사. 160분이니까. 수로 뭐를 이렇게 운반을 하세요? 여러 가지 다 올렸으면 피지통 다 올렸어요. 피지통 같은 거 다 올렸다고 막 감장. 네,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